만들고 와. 안녕하세요. 나그네 눈을 보면서 꿈을 알았죠. 그 눈물 속에 흐르는 나를 보았죠. 우리 여자는 여자입니다. 인사할 때 보니까 아주 그냥 예예예 예, 예. 여자는 다소곳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? 남자는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. 여자는 어떻게 인사하죠? 네,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. 자, 이제 신나는 무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. 유일한 사랑을 신청을 해주신 최은영님 어디 계신가요? 네, 올라주시죠. 화요일이라고 그랬는데 Tuesday. 네, 그 점포 이름이 화요일이죠? 왜 해필 요일도 토요일이 좋고 뭐 불금도 좋고 다 그런데 왜 해필 토요일로 줬을까요? 꽃다짜 써서 저희가 꽃가게. 아, 꽃가게. 아유, 그럼 거기서 무슨 꽃을 팔아요? 전체 토탈로 다. 토탈 다 팔아요? 호박꽃도 팔아요? 네, 아유, 호박꽃도. 아이고, 여기 얼굴이 호박꽃이네. 야, 네, 뒤로 넘어지면 자빠집니다. 조심하시고요. 아, 아무튼 우리 저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, 아, 그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인가요? 12kg 빼는 게 소원이라요. 네, 12kg 빼는 게. 자, 다이어트 이 요걸 좀 치워드릴게요. 가사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. 유일한 사람 신나는 노래입니다. 김혜연 씨의 노래인데요. 자, 신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좋은 점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저 이쪽에 우리 저 심사위원에게 인사 잘 좀 부탁합니다. 여러분들의 호응도도 점수 많이 많이 주세요. 박수 많이 주시고요. 저쪽 뒤에 우리 저 영철이 엄마 순자 엄마 박수 많이 주세요. 자, 음악 주세요. 슉! 알고 있는 유일한
빨리 꺼내 조금만 받아주시고요. 아유, 꽃집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대신에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눈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아니에요, 그거는. 그건 아니고? 네. 눈물이 메말랐구나. 안구 건조증. 어? 안구 건조증. 난 그 병이 있었는지 그걸 몰랐네, 그래요. 네. 자, 아무튼 우리 저 꽃가게가 어디쯤 있나요? 여기 앞에. 아, 요 앞에. 네. 그러면 어떤 꽃이 그 계절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꽃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가을 계절이잖아요. 네. 천고마비 계절일 때는 어떤 꽃이 잘 나가나요? 모니모니도 국화죠. 모니모니도? 네. 그 모니가 뭔지 아시죠? 네. 네. 그게 모니가 뭐죠? 돈입니다. 돈. 돈, 돈에도. 모니모니도. 네. 모니모니에도 돈이. 네. 그 꽃은 국화가 제일 잘 나간다. 네. 왜 그럴까요? 제일 예쁘잖아요. 아,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. 국화는 대체적으로 하얀 국화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죠? 네, 장례식장. 네, 이런 데로 많이 좀.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에 살기 힘들다고 많이 가시는 분들 계세요. 그 옆에다가 장례식 저기 저 이거 좀 하나 지키시면 어떨까요? 그건 또 아니고. 네. 자, 아무튼 우리 저 넉넉한 꽃집에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앵콜송이 나왔다면 무슨 노래 부르실 것 같아요? 진짜요? 네. 미소를 띄며 너를 보는 그 모습처럼. 야, 야, 그거. 그건 이따 집에 가서 불러요. 네, 자, 다음 이어지겠습니다. 그대에게 신청해 주신 허니주스. 허니주스. 네, 어디 계신가요? 자, 박성진 씨. 아, 네. 유일하게 꽃밭에 남자분이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시는데. 네, 아유, 인기가. 네, 아, 그래요. 이 젊은이들이 많이 또 이 점포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허니주스. 네. 뭐, 허니 안 하나 해도 그냥 잘 운영이 되죠? 아니, 누가 웃재나? 물었지. 자, 웃음도 많으시고,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는 정말 꽃가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, 정말 웃음이 넘치고,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로타리 지하상가. 여러분들이 마음씨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노래 신청을 해주신 그대에게 어떤 뜻에서 이렇게 또 그대에게 신청을 해주셨나요?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제일 잘 어울려서. 아, 어울릴 것 같다. 네. 어머니 어디 가세요? 화장실? 네. 지나가는 저 어머니에게 선물 좀 드리세요. 선물. 네. 선물. 이야, 네. 아니, 저 엄마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좀 좋은 걸로 줬고, 좋은 거. 그래. 응. 자, 지나가도, 아, 그래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바로 이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지하상가인데, 그대에게. 자, 꼬부쳐놨던 노래입니다. 얼만큼 잘하는지.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. 순간 속으로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 그대와 둘이서 배우고 싶어요 마시고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나오셨던 분 저쪽에 선물 드리려고 그래 선물 네 선물